저희가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배워보면 조금 쉽지만 네,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팁을 드리는 김에서 구분 동작으로 한 번만 더 네, 알려드리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이제 언제 배울 수는 없어요. 언제 그렇죠.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네, 해볼게요. 네.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머리 아파요. 4, 5, 6, 7, 8. 한 번 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이거 좀 어렵죠? 네.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정말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가 벨리댄스 선생님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너무나 네. 즐거운 시간 가져봤는데, 벨리댄스를 배울 때요, 왜 이런 점은 주의하면 좋다, 뭐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벨리댄스를 생각하시면 복부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해서 배가 쑥 들어간다는 환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트레이너들도 보시면 계속 운동하면 근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볼록볼록 튀어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벨리댄스도 배가 쑥 꺼지는 게 아니라 배가 아기바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예쁜 동그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춤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환상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을, 복식 호흡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가 출렁출렁거려가지고 장이 막 꼬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냥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아랫배 힘을 주고 윗배 힘을 주는 걸 굉장히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신체가 균형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호흡법 같은 것도 너무 혼돈하지 않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벨리댄스를 하러 오시면서 왕자가 새겨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한 시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게시판에 궁딩님께서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우울했는데 벨리 보고 기분이 업 됐다고. 맞아. 정말 기분까지 업할 수 있고 그쵸. 또 S라인 몸매까지 만들 수 있는 벨리댄스 정말 좋은 너무나 좋습니다. 네네. 저희가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벨리댄스의 전부를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벨리댄스는 이런 것이다 라는 맛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요. 네네. 오늘 이렇게 맛보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 정말 나도 벨리댄스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 선생님께 벨리댄스를 배우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대 정문 앞에 있는 카멜리아 벨리댄스 아카데미를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타스쿨이라는 웹사이트에 제 강의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배워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선생님께 꼭 같이 벨리 배워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오늘 참 몸친 제가 벨리를 하느라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또 함께 하시면서 기분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두 MC분 직접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오늘 방청객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제가 좀 떨렸는데 하나도 떨지 않고 방송 너무 즐겁게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소개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재밌게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린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오늘 너무 힘들었지만 그쵸? 기분 좋게 힘든 날 있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저도 운동을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개운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네. 자 이제 기분 좋으신 여러분들도 계시죠. 이제 시청자 퀴즈를 한번 맞춰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벨리댄스의 개념이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말할까요? 라는 문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정답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자 저 뒤에 모자 쓰신 분. 네. 배. 배? 정답! 맞습니다. 배. 네,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요, 지베르니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비노 화이트 클렌징 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네. 특별히 제 춤까지 같이 드릴게요. 와!
거절하신대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퀴즈 정답자 네. 우리 때 네 분 또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정답 맞춰주신 분들입니다. 백합소년님, 구름구름님, 엔젤님, 슈가님 네 분 축하드립니다. 자, 커피와 도넛을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청 함께 해주셨는데요. 방청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아주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 모든 과일의 꿈 델몬트에서 제공하는 바나나 톡톡 뽑았으면 이 두 장이면 세탁이 끝이죠. LG 생활건강에서 제공하는 테크 간편 시트와 샤프란 아로마 시트 네. 그리고 라이프스구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작한 재활용 분리수거 가방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선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저희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www.lgstudio.co.kr로 오셔서 방청 신청하시면 되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섭섭해요. 너무 섭섭하죠. 네. 하지만 다음 주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요, 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해서 많은 여성분들 나도 변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헤어와 메이크업을 변신하는 그런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이날은요, 청담도 우리 앵클류? 앵클로에? 앵클로에 네. 조원경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요, 메이크업 같은 헤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나 해주신 게 아니라 저희 게시판에 네, 모델로 참가하고 싶다라고 올려주신 분을 또 추첨을 통해서 네. 한 분께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문가의 손길 직접 느껴보고 싶고 나도 변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라이프 스튜디오의 모든 방송은 방송 다시 보기와 또 푸드 전문 채널 FNC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오늘의 자켓 깨끗한 반전이 기다린다. 걸어만 놔도 새 옷처럼 LG 트럼 스타일러. 세상의 모든 손바닥은 하얗다. 손바닥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미백의 비밀이 화이트닝 시크릿 에센스 속으로 피부 나이 반사식만 이자녹스 X2D2 리니어가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세계 최초 매직 스페이스 디자인. 와, 냉장고에겐 없다. 디오스에만 있다. 4세대 리니어 기술로 만든 디오스한 또 하나의 디오스. 네가 처음이야. LG 디오스. 민경 씨, 쌍둥이 키우기 너무 힘들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두 배로 들잖아. 자기네도 애들 빨래 엄청나지 않아? 빨래 한번 돌리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인다? 근데 요즘에 전기료가 반에 반으로 준 그런 세탁기가 나와서 나 하나 딱 사버렸어. 자기도 사. 진짜 좋아. 지금 당신도 트친저 하세요. 식스모션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전기료를 4분의 1로 확 줄여주니까. LG트럼 식스모션. 라이프 굿. 라이브 이즈 라이프.